줄기상추를 심었어요. 씨앗이 따로 있는 건 아시죠? 3월 초 모종을 만들고 4월 초 정식을 했어요. 꼬득꼬득한 식감에 반해서요. 너무 늦게 심지 마세요. 늦게 심으면 잎만 먹을 수 있어요. 날이 더워지면 상추도 추대하듯이 줄기상추도 꽃대를 올려버려요. 잎은 원없이 먹을 수 있어요. 겉절이로 쌈으로요. 잎을 자라는 대로 따주어야 줄기가 굵고 튼튼하게 자라요. 꽃대가 보여서 씨앗을 최종해보려고 몇 개만 남기고 수확을 했어요. 감자칼로 벗기고 벗겨서 건조기에 말렸어요. 겉껍질을 벗기고 생으로 먹어도 먹을만해요. 어릴 적 찔레 새순을 꺾어 먹었던 기억도 나네요. 생으로 볶아도 먹고 장아찌도 담그고 말려서 두고두고 먹고 있어요. 꼬득한 식감의 줄기상추 뚱채 키위였습니다. 참고가 되셨으면 구독, 좋아요.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